그거 애매하네. 맞다 하기도 그렇고 아니다 하기도 그렇고 그것도 만져줄게요. 그거 지금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.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고 나서 그 다음 나와서 이 사람이 뭘 하라 하느냐. 요거 있나요? 떠나고 나서 뭘 하라 하느냐. 이게 있어야 그쪽에 갈 수 있어야 떠나죠. 그럼 나는 직업도 없이 쫓아내놔놓고 저끼리 다 해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왜 떠나 이걸. 어? 나는 요 할 일이 아직 많은데. 내가 박수를 받을 때 어떤 때냐 하면요. 이제 원리를 알아야 돼. 70% 딱 올라가면 최고의 박수를 받습니다. 요때 이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. 왜 떠나냐? 박수를 받을 때 떠나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. 박수를 받을 때는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. 인기에 취해가지고 그 더 머물면 너는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.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이에요. 그래, 지금 저쪽에 저 뭐 장관 하면서도 지금 혼나고, 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가 부딪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. 그러고 내가 부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힘들고, 부장 자리에 가니까 힘들고. 과장 자리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박수를 받고 인기가 있었는데, 이 인기 있으니까 그 좋아갖고 머물고 있다 부장까지 갔죠. 부장 가갖고 힘들기 시작을 합니다. 이 근본 원인이 뭐냐? 내가 과장 자리에 가가지고 인기 있을 때, 너는 이제 여기서 내려와서 내 공부를 참신히 해가지고, 그래갖고 부장으로 가야 됐었다, 이 말이죠. 근데 이 과장으로 지금 인기가 있으니까 머물고 있다가 부장 자리 그냥 얻은 거예요. 어디가 공부가 안 됐으니까 어떡하냐. 부장이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. 그리고 부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.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얼마나 네가 지적인 일을 해야 되는지 근본을 모르고 부장 자리에 가니까 더 쉬운 거예요. 가장 그 다 해놓은 거 가져오니까 도장만 찍어주면 되고 시간이 남으니까 사우나 가면 되고 골프를 하러 갖고 이야기하다가 좋은 불고기 얻어먹으면 되고. 아, 이런 자리가 어디 있냐 이거죠. 앉아 있다 보니까 네가 한 대 맞는 겁니다. 어째 더 높은 자리면 더 지적인 일을 하고 더 뭔가를 세심히 보고 과장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앉아갖고 대접을 받는 게 부장 자리인 줄 알고 시간 많이 주지, 사무실 더 큰 거 주지, 차도 더 좋은 거 주지, 비용도 용돈도 뭐 쓸 수 있는 돈도 더 많이 주지. 그걸 주는 게, 그거 쓰는 게 부장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. 큰일 나죠. 인생 끝납니다. 내가 과장 자리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이 인기가 있을 때 떠나갖고 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을 안 놔주려고 그래요. 인기 있을 때 떠나면 안 놔주려고 그런다고. 그럼 내가 거기서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.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이 회사에 더 뭔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여기서 인기 있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는 공부가 안 끝났습니다.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하고자 하면요. 이 사람을 놔줄 수밖에 없어요. 놔주는데 어떻게 하나? 이 사장님이 그렇게 붙들 때 그렇게 나오면 이 사람이 그럼 무슨 공부할 거냐 물어요. 요렇게 요렇게 하고자 합니다. 요렇게 하면 사장님이 뒷바라지를 해줍니다. 지금 붙들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러면 이렇게 돕고 싶은데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. 그 도움을 받아가 공부를 하면요. 내가 어려움이 없이 공부를 합니다. 이제부터. 응? 인기를 놓는 대신에 어려움 없이 공부하는 걸 택하는 거죠. 이래 되기 전까지는 고생을 하며 공부를 했거든요. 내 비용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어려워하는 것도 봐가면서 이래 공부를 했는데 인기가 딱 오르고 나서 내가 공부하려고 딱 나오면 후원이 생깁니다.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떠나는 게 된다면 이거는 바르게 떠나는 거예요. 그런데 공부하러 안 떠나고 여기에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냐? 조금 있으면 인기 있던 게 시기가 들어와요. 시기.
정확하게 들어옵니다. 네가 떠날 사람이 안 떠나고 공부하러 다시 안 들어갔다면, 이건 공부해야 될 사람이라면, 안 떠나고 여기서 인기가 좋아서 머물었다면 정확하게 이제부터 시기가 들어와요. 시기가 들어오는 거 이거 방어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머물어갖고 여기서 아주 똥물을 일으킵니다. 엄청난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거죠. 이제 여기서는 경쟁에 부딪혀야 되고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, 이것이 인자는 생활 속에 네가 들어가서 네가 이때까지 인기 있던 걸 다 까먹게 됩니다. 그때가 좋았는데 끝났습니다.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변합니다. 더 이상 못 커져. 이때까지 우리 사회에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왔던 겁니다. 어떤 분야도 그렇게 안 된 분야가 없어요. 이런 걸 누가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 세상에 선지식이 이때까지 많았다면, 내가 나와보니까. 그런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정도는 가르치고 이끌어줘서야 된다 이 말이죠. 응? 교회 가갖고 전부 다 배우려고 저 설교를 들으려고 다 앉아가지고 내 시간을 내빌고 다 주일마다 가갖고 듣는데 왜 그런 거를 안 가르치느냐 이 말이죠.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. 각 분야에 그런 거를 가르치는 데가 교회가 돼서야 되는 겁니다. 그럼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법문 듣는다고, 법문한다 켜놔놓고 맨날 부처님은 우수하다, 그거 가서 절을 많이 하면 좋다, 이것만 가르치고 이 사회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법칙을 안 가르치는 겁니다. 이게 지금 몇십 년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오늘날 전부 다 우리가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. 이런 것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데였었대. 너거는 너거 수행을 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거는 너거 수행한 거를 저대로 따라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을 바르게 살게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. 내 수행은 내가 하는 거고 저 사람 인생이 있고 내 인생이 있지. 어떻게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눈 감고 벽 보고 그냥 잠 안 자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다고 저 사람 또 버티라고 그렇게 가르치냐고. 저 사람은 가는 길이 달라요. 이제 요런 거를 모내줬던 겁니다. 이게 우리가 박수를 받을 때 떠나는 원리,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만둬라고 거기서 내려오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박수를 받노라면 앞으로는 더 지적이고 훌륭한 일을 해갖고 우리한테 걸음이 돼줘야 되고 빛이 돼줘야 되니까, 이러니까 당신은 지금 요때 떠나가지고 더 큰 공부를 해서 윗자리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? 응? 그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부를 이래 하면요, 얼마 동안 공부가 딱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, 요까지 가르쳐줘야 이해가 좀 더 잘 될 테니까. 박수를 받을 때 떠났잖아요. 떠나갖고 열심히 내 공부를 합니다. 내 공부를 하니까 그때는 박수 받을 정도 되면은 내가 벌어놓은 것도 좀 있고 후원을 해줘도 그렇고 안 벌려 그래도 들어온 이 경제라는 게 일어났어요. 이때는 공부할 조건을 내가 만들 수 있는 만큼 다 만들 수 있습니다.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 회사가 내가 박수 받을 동안에 해놓은 일들이 다른 사람이 시너지를 일으켜갖고 아주 저거 공치사가 되면서 이게 3년 동안은 무난하게 가요, 이 회사가. 3년은 정확하게 이 내가 이 해놓은 이 공덕이 3년 동안 무난하게 가면서 다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. 3년 후에가 되면 이게 딱 부딪힙니다. 정확하게 부딪혀요, 이게. 이건 3차원입니다. 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내 분야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막힌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3년 동안 이것을 이때까지 풀어놓은 것을 써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해서 다 쓴 거예요. 그 에너지를 쓰고 나니까 여기서 봉창 딱 박힙니다. 어려워져. 이제부터 뭔가 탁 오는데 이걸 못 풀어갖고 이 회사가 아주 위태로운 일이 생기고 뭔가가 이렇게 엄청난 딜레마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겨요. 생기면 이 사장님이 이 사람을 공부하게끔 잘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었으면 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. 회사가 지금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? 물어요.
이 고마운 내가 뒷바라지를 해주고 이렇게 내한테 잘해주셨는데 내가 안 나설 수가 없게 돼 있어요. 요때 이 사람이 나서야만 해결이 됩니다. 공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,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내 공부를 착실히 하고 이렇게 있었던 사람, 욕심을 내지 않고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여기에, 그러면 제가 한번 둘 다 보겠습니다. 싹 살펴보면은 길이 다 보여요. 실력을 갖춰놨거든요. 그걸 접근해갖고 보는 순간에 다 보입니다. 이게. 그러면 여기 설계가 들어가요. 사장님, 요렇게, 요렇게가 여기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. 이게 다 보인다니까. 회사를 떠났는데 어째 다 보이겠나? 그 실력이라는 게 갖춰지면 그 자리 와서 살펴보면 다 보입니다, 원래가.